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기, 이 동기라는 뜻은 어떤 일,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마음을 먹게 하는 원인,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원인이 있이 그것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는 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일을 해나가는 그 동기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기심을 위한 욕망으로 시작된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이타정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유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삶의 모든 동기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죄를 범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입니다. 창조주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피조물은 제한된 것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걸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경계선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경계가 무너지면 인간이 죄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어요. 어느 단체를 가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거를 넘게 되면 무례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상식에 벗어난 사람으로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 있는데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욕심이 많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 따먹는 원인이 뭐냐면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왜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왜 그렇게 보암직스러운지, 그리고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것 같다는 욕심이 들게 된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선악을 따먹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는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불의.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동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 그 동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동기를 부여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삶의 동기 부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말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지 말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소금이 되고 내가 있음으로써 빛이 된다.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녹아짐으로 인해서 썩어짐을 막는 거예요. 소금은 썩는 걸 막고 부패된 걸 막아버리는 거고,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패되고 잘못된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게 소금이고, 그리고 맛을 내는 게 소금이고, 반대로 빛은 어두움을 밝혀줘서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삶의 동기가 분명하다. 그것은 소금이고 빛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주신 동기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따라합시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사람 구실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도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고 교회 안에서 똑똑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척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요, 참 특이한 게 제가 살던 데가 섬이거든요. 그 섬에서 살았을 때 이제 우리가 한 번은 삼부자가 저희 아버님, 형님, 나 셋이 바다에 낚시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낚시는 뭐냐 하면 이게 큰 낚시가 아니라 참 재밌는 낚시가 망둥이 낚시, 망둥이. 이 망둥이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대나무에다가 이제 이렇게 나일론줄 같은 걸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낚싯바늘 하나 하고 나비 없으니까, 이 봉이 없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나불을 녹여서 땅을 이렇게 파요. 그리고 거기다 성냥개비를 꽂아가지고 나불 녹은 거를 집어넣으면 고개 식으면서 이제 그게 추가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냥개비를 뽑으면 구멍이 뚫리니까 그걸 이제 묶는단 말이야. 묶어갖고 낚싯대에 가서. 근데 그 미끼도요, 바닷가에 가면 막 겨다니는 게 있어. 그걸 민챙이라고 그래, 민챙이. 그런 민챙이를 잡아. 그걸 잡아가지고 껴요. 껴가지고 낚시질하면 난 낚시 가운데 제일 재밌는 게 망둥이 낚시라고 해요. 크지 않은데 요게요, 먹이를 보면 와서 탁탁 쳐요. 느끼게. 그리고 이거는 딱 물고 가만히 있질 않아. 쫙 끌고 가버려. 그러면 그거를 쫙 낚아채가지고 막 돌려요. 재밌으니까 돌려. 그러다가 심하게 돌려서 이게 아가미가 찢어져 나가. 그러니까 떨어지죠. 망둥이가 떨어져. 그리고 낚시질하면 이 망둥이가 돌아와서 또 물어. 이게 참 멍청한, 멍청이요, 멍청이. 그래서 내가 망둥이한테 물어봤지. 왜 와서 또 물었냐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이 망둥어 낚시가 참 재밌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삼부자가 잡은 게 천 마리가 넘어. 낚시해서 그렇게 잘 물려. 이게요, 넣기가 무섭게 물어대요.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잡아갖고 와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요. 그럼 어머니가 그거를 배를 따요. 이렇게 다 따. 손질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그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 망둥이를 차곡차곡 재면서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려갖고 착 재요. 근데 소금이 너무 싱거우면, 잘못 절여지면 구더기가 나요. 잘 절여야 돼. 그리고 이걸 절여고 얼마 정도 맛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거를 가는 그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그걸 이 아가미 쪽으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널어요. 널어놓으면 그 망둥어가 잘 마르지요. 그리고 나면 그거 지난 다음에 살짝 이렇게 예, 물에다 한번 헹군 다음에 쪄요. 쪄. 망둥이를 쪄요. 쪄였는데 거기다 고춧가루 살짝 뿌려갖고 쫙 먹잖아. 이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소금 친 거밖에 없어요. 절인 거밖에. 근데 그 맛이, 찬송가도 나와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게 엄청나게 이 맛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거를 해서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우리 집사람한테 갖다 줬는데 처음에는 뭐 비려서 못 먹네, 어쩌냐 그러더니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그때 해다 준 망둥이가 이렇게 지금도 생각난대. 그러면 어머니를 부활을 시키든지. 예. 그만큼 여러분 이게 맛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이 소금이라는 게
썩지 않게 벌레 나지 않게도 하지만 그리고 이게 맛을 내는데 그러기 위해서 소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녹아야 돼, 녹아야 돼.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세상이 부패되지 않게, 세상이 썩지 않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맛가를 낼 수 있어, 맛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야, 저분은 뭔가 다른 게 있어, 저분 때문에 참 행복이 와.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찬송을 들고 예수 마을 길을 들어가는 걸 보니까 어쩐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만. 역시 예수 마을 교인들은 달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딱 들어가는데 아니 저것들이 교회 다녀? 이런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지파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하나님이 그들을 명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게 했어요. 그 축복 가운데 민수기 6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랬잖아요. 이 지키시기를 원하며라는 이 지킨다라는 뜻이요, 이게 보존한다 이런 뜻이야. 보존한다. 요 원문이 뭐냐면 멜라흐라는 히브리어예요. 그 멜라흐가 뭐냐면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소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는데 너를 썩지 않게, 부패되지 않게, 맛깔나게 보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해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는데 너를 지키길 원한다는 말은 너를 보존해 주는데 너에게 항상 맛을 내게 하고 너를 통해서 썩지 않게 하는 복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소금이 되게 하겠다. 이 지키신다는 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멜라흐. 이 유식한 말 어디 가서 그러세요? 너 멜라흐 알아? 이런 히브리어로 소금이라는 말이야. 소금. 이 소금이라는 단어가 과연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런 맛을 낼 수 있느냐?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와 재물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왜 너희들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저들에게 재물을 주고 부를 주는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소금이 되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구제하라 이런 뜻이에요. 구제. 한번 따라합시다. 구제. 예. 구제의 삶을 살아야 이게 소금된 자의 삶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는데 소금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쉽게 말해서 구제하는 삶, 이웃을 돕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알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 도와서 자꾸 입으로 나팔 불면 너는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이제 시간 그분이 이제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잠깐 얘기를 하죠. 제 아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어려운 가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먹을 것도 없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집사람이 먹을 것을 몰래 갖다 그 집 앞에다 놓고 왔어. 근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까마귀가 있어요. 엘리야가 먹을 게 없었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우리 집 식구 먹을 걸 갖다 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분은 지금 두뇌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두뇌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천국에 가면 볼 걸. 누가 갖다 놨는지 알까 모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구제라는 것은 보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 없이 하는데 그것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함량이, 바닷물의 소금의 함량이 3.4% 정도입니다. 사람의 피 속에 있는 염분이 0.9%입니다. 근데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에게 해가 와요. 그리고 바닷물도 염분이 3.4%가 넘어가면 바다에 있는 생물이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면서 염전에 가서 이 바닷물을 퍼올리는 거, 그것도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염전을 팍팍하게 벌로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가둬놓으면 여름 같은데 햇볕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증기가 되고 밑에는 뭐가 깔리냐면 저녁 때쯤에 되면 소금이 깔려요. 그러면 그걸 다 긁어옵니다. 소금을 긁어서 이제 물을 뺀 다음에 이렇게 싸놔요. 싸놓고 이제 소금을 뺀 다음, 물을 뺀 다음에 창고에다 넣고 얼마 동안 물기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소금이 될 때까지는 그만큼 수증기로서 이걸 증류를 시켜줘야만 소금이 된다는 거죠. 그거 보면 바닷물에는 소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금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 뭘 주냐면 바닷물을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쩔여 놓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냐면 간수물이라고 그래요. 간수물. 간수물이 있어요. 그 물이 뻘겋습니다. 우리 몸도, 사람의 몸도 들어가면 몸이 쓰라릴 정도로 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명절 때 되면, 두부할 때 되면 절 시켜요. 꼭 우리 형은 안 시켜. 막내도 안 시켜. 둘째가 만만하거든. 그 둘째만 시켜. 야, 저 염전에 가서 간수물 좀 떠와라 그래요. 그 간수물을 두부 만들 때 그 물에다 넣고 이렇게 띄우면 두부가 잘 응고가 돼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는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절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럽니다. 꼰대. 벌써 세대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세대 차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 그 간수물이 염도가 높아요. 근데 이 물을 염전에다가 이렇게 놓고 좀 넣고 증류를 시켜놓으면 소금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성지순례 가운데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렇게 쭉 물 흘러가서 마지막에 있는 바다가 사해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라고 그러죠. 그 바다에 가면 얼마나 염도가 높은지 사람이 누우면 둥둥 떠요. 그리고 거기에 눈에 이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너무 염도가 높아서 눈에 굉장히 시뻘개지고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심하게 하거든요. 그만큼 염도가 높으면 어떤 것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냐?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다 이거요. 아니, 3.4%의 염도만 가지고도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20%가 넘어요. 20%가 넘은데도 정치나 경제나 뭐 이 사회나 문화가 얼마나 부패되고 폭력이 난무하고 이런 그 동성애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짓과 위선, 가식 이런 것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잖아요.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사람에게 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일 있다고 그래?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 안에 가둬놓고 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야. 에클레시아란 뜻이 뭡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야.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건물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건물 중심으로. 세상이 썩어가고 세상이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데 무슨 이게 교회냐 이게요. 난 나가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도 없이 이런 설교를 제가 많이 했어요. 영문 밖으로 나가라. 이런 설교집도 제가 냈어요. 건물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변화 운동도 하고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운동도 하고 이런 운동을 해나갔던 거예요. 그 나는 교회 중에 진짜 교회는 광화문이 교회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서 진리를 파수하고 나라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외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파수해내는 것,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온통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건물 안에 갇혀갖고 막 맷돌기도만 하면서 왜 목사들이 정치하냐고 날들은, 내가 정치라면 정자도 안 붙이는 목사야. 감리사도 안 하고 총무도 하는 사람이야 감리교에서. 그런데 내가 왜 나갔느냐 보니까 이 나라가 학교 문제를 딱 터지고 보니까 이 전교조놈들이 전부 다 시뻘게. 그래서 나가서 연구하고 파보니까 안 되겠다. 대한민국이 빛의 사자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미국의 달라스에 펠로우십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토니 에벤스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교인 하나가 찾아와서 교회 봉사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난 너무 바빠서 주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라고 그랬더니, 여러분하고 비슷해. 우리가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합시다 할 때 자꾸 도망가잖아. 그런데 좀 일을 합시다 그랬더니, 아유, 나는 내가 너무 바빠서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토니 에벤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느 농부가,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어느 농부가 송아지를, 소를 키웠는데 소가 송아지 두 마리를 낳았다 이거예요. 두 마리를 낳으니까 이 농부가 너무 감사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 것, 한 마리는 자기 것, 이렇게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송아지를 키우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다 묻어놓고 그리고 돌아와서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여보,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는데 말이야 하나님의 것만 죽었더라. 구별해 놓지 않고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 있대. 그런데 그 죽은 송아지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만 죽었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에벤스 목사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는 송아지 두 마리가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는 내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송아지는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봉사하라. 봉사하라 그러면 TV 볼 시간은 있어도 봉사할 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나의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외식을 하고 돈을 펑펑 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를 돌봐주고 물질을 나누라고 할 때는 그 물질을 쓸 돈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송아지 하나님의 것이 죽은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것은 많이 있지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면서 나는 돈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은 전혀 남을 위해서 구제할 수가 없어요. 구제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우리가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도 과일을 위해서 이웃과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과일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이제 이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교회적으로 이쪽에 쌀도 우리가 한 500가마를 정도를 이렇게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떡라면이라든지 사발면 이런 라면을 해가지고 노숙인들을 위해서 많은 걸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세월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봉사의 삶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소금의 삶이라는 것은 구제의 삶이에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말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말해볼게요. 제가 구제로 바꿔볼게요. 구제는 좋은 것이로되 만일 구제의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세상을 썩지 않게 할 것이요? 너희 속에 구제를 두고 이웃과 화목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소금에 대한 얘기를 때, 아하, 구제하라는 거구나. 이웃의 가난한 자에게 배려하면서 살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이웃을 나 몰라라 팽개치지 말고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죽기 전에 이 구세군의 그 성도들이 다 모여있을 때 그 병상에서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거리에는 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십시오. 배고픈 아이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대의 주머니를 터시오. 감옥의 죄인이 넘쳐납니다. 사랑의 손길을 펴십시오. 우리 구세군은 사회의 악과 싸우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희생 없는 신앙생활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 지금 성탄절 되면 딸랑딸랑 치는 거 길거리에서 치는 거 보이시죠? 딸랑딸랑 칩니다. 구제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피 한 방울 자기 생명 하나 아끼지 아니하고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적어도 성도들이 먹을 것을 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서 산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웃을 위해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에다가 떡을 띄우라는 것입니다. 밑에서 굶주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누면 그것은 반드시 유익되게 너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일생 동안 나 하나만을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전도서 11장 2절을 보세요.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을 보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일구 여덟 명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평생을 살아도 자기 혼자 살다 인생 끝나고 사는 거 이건 소금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가면서 세상이 썩지 않게
세상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맛깔을 내는 맛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한 동기예요. 이 세상을 너희가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네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동기입니다. 동기부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가 돕는 일을 안 한다? 어렵다? 거짓된 교회예요. 사회봉사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에 돈을 많이 모았는데 돈이 다 떨어져서 없어요. 왜냐하면 일을 많이 시켰거든요. 사회 속에 뛰어들어갔거든요. 심옥조 장로님이 더군다나 주민 자치회까지 들어가니까 막 일을 만들어요. 돈이 있는, 돈은 부끄러운 흑자보다는 영광스러운 적자가 나. 내가 그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설교 제목이요. 부끄러운 흑자, 영광스러운 적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지혜금까지 비단진 적이 없어.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교회가 돈 쌓아놓고 있어서 되겠냐 이거야.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여러분 빚지라는 얘기는 아니야. 성경에 보면 내 수입의 20%를 구제비로 쓰게 했어요. 내 재산의 20%를. 왜냐하면 그게 넘어가면 네가 가난해진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구제법까지 있어요. 구제법. 이거를 뭐라 하냐면 히브리어로는 폐하법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미슈나라는 법이 있는데 그 미슈나법 가운데서 구제법이 따로 있어요. 그게 폐하법이라는 거예요. 폐하법. 폐하법에는 내 재산의 20%를 나눠라 이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얼굴이 썩었어. 할렐루야야 그렇게 살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이 오늘 설교는 정말 부담스럽네. 원래 예수 믿는 자체가 부담입니다. 부담. 예배라는 자체가 부담이에요. 부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잠언 11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제로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그러니까 움켜만 져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 근데 내가 구제하면 하나님이 더욱 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 집사람이 우리 사적인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집사람이 제 동생한테 많은 제 동생도 목사잖아요. 야단을 맞았다고 그래요. 그게 왜 야단을 맞았냐. 우리가 학교 문제로 막 재판을 하는데 이게 뭐 변호사비가 장난 아니게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교회 헌금을 내가 달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대로 끌어서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돈 있으면 좀 빌려달라. 그 안 빌려주더라고. 나 같으면 빌려줘. 그래서 형이요 내가. 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더래. 도대체 형수는 어떻게 살았냐 이거야. 형님이 26살부터 부흥에 다녔다 이거야. 쉬지 않고 부흥에 다녔으면 돈을 모았으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없냐. 내가 없다고 해도 우리 교인들이 안 믿더라고. 안 믿어요. 그 경찰이 조사해 주니까 믿더라니까. 네. 왜 그러냐. 우리가 지역 섬기는 일 여기저기 센터 만들고 뭐 할 때 이런 것들 다 우리 그런 돈으로 선교비로 한 거예요.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사건이 터지니까 우리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게
이제 재정부에서도 내가 하도 일을 벌려놓고 교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 은퇴할 때가 되니까 목사님 집을 살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빌려라도 달라 헌금이라도 좀 해달라 그렇게 재무부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미안해 내가 욕심 좀 부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 아내도 항상 절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난 그래도 여보 후회 없어. 그래 나는 후회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사는 게 주님의 명령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 안 해주면 교회에다 텐트 치고 살 테니까. 두 번째 가서는 예수님이 주신 동기가 뭐냐 이렇게 구제도 거기 26절 한 번 더 보여줘라. 그게 참 중요하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하여튼 성경에 별거 다 있어요. 농사져 놓고 쌀값 올리려고 쌀을 안 팔고 내 묶어놓고 있으면 쌀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뭔 거냐?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있지만 만약에 곡식을 내놓지 않고 움켜만져서 막 쌀값이 올라가서 옆에 사람이 어렵게 되면 너는 저주받는다 그거예요. 경영을 할더라도 내가 돈은 나도 먹을 만큼만 벌라 이거야.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남의 걸 다 뺏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게 만들고 나만 부자만 되면 되겠냐? 안 된다. 그런 자는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생산물이 많이 나와서 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라. 더불어 잘 살게 해라. 저 아멘 해봐요.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요. 다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심이 없이 좀 이렇게 야박하게 살지 말고 후하게 살면 내가 망할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구제가 소금이다. 아시겠어요?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동기가 세상의 빛으로 살라. 따라합시다. 세상의 빛으로 살라. 자, 5장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그러지 않았어. 빛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정을 내렸지. 빛이 돼볼래? 너 소금 돼볼래? 아니야.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제할 줄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빛된 삶은 뭐냐? 세상에서 모범적인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 다르네. 저분이 예수 마을 교회 다닌데 아 다르네. 저분이 예수 마을 교회 다닌데 야 저런 것들이 천국 가면 난 천국 아래 못 가겠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상의 빛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세 가지로. 뭐냐면 빛은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모든 착함, 의로움. 그 다음에 따라 합시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 이걸 가리켜서 빛된 열매다. 빛의 열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거짓돼도 안 되고 위선적으로 살아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둠이었다.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9절을 보면 빛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는가 보세요. 모든 착함. 너희가 빛으로 살라고 했는데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 의로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의롭게 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화목하고 모든 물질과의 관계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관계성이야, 관계성.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고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도 올바르고 이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 그 다음에 뭐냐? 진실이야, 진실. 거짓이 아니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진실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빛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잖아요. 비추사. 이 비추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르라는 말, 오르. 이 오르라는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단어는 이게 뭐냐? 너희에게 이제 복이다. 이게 복이다. 빛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밝게 하라는 거예요. 밝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냐?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어두움이었거든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드러났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참빛,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모신 자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참빛을 모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내는 거예요. 잘못됨을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러한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산 위에다가 집을 지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이거 혹시 여러분 등잔불 켜고 살아본 사람 한번 손들어. 등잔불 켜고. 아, 이분들이 다 꼰대예요, 꼰대. 젊은 사람을 볼 때. 이 시골에 제가 살 때 이 등잔불을 하죠. 등잔. 등잔을 이렇게 놓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동네 조합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를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석유를 동네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집에 붙은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도라무통에 이 석유를 가져오면 그런 이제 병기계 긴 4리터짜리인가요? 그 있죠. 그걸 이제 독고리병이라고 그래. 옛날에 독고리병.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요. 그럼 거기다 호수로다가 이게 이 석유가 많을 때는 그냥 호수 넣고 이렇게 내려만 놔도 기름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이게 수압이 내려가면 항상 입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면요 내가 기름을 배고파서 그때 다 먹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이제 등잔에다가 이렇게 조금 따라주면 심지는 창호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끄트머리 이렇게 말아가지고 끼잖아요.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불을 켜가지고 하면은 등잔불이 켜는데 조금 심지를 많이 내면 불꽃이 크긴 한데 박죠. 근데 뭐냐면 기름이 많이 달아. 그러니까 심지 내려라. 심지 내려놓고 조그맣게 불빛이 올라오게 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거를 어디다 놓냐면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고 고우에다 이렇게 하는데 등잔이 툭 치면 떨어질까봐 못을 이렇게 사각에다 박아놓고 등잔을 놓습니다. 등잔불을 위에다 놔야 방을 비치니까 그렇게 놓는 거죠. 바로 얘기하는 것. 빛은 등경 위에 둔다는 건 높은 데다가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숨어서 할 수가 없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어올려야 돼. 봉사하러 나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바빠서 못 와요. 그러면은 10개 손가락으로 얼굴 밝혀줘야 돼. 밝혀줘야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봉사의 자리에 나서야 된다니까요. 위로 올라서 세상의 빛을 발해야 되는 자들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야.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게 여러분 그래놓고 자고 일어나면요 코끝에 끄림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껌해. 그렇게도 그래도 불은 피워놓는 거야. 그래도 곧 조그맣게 불 피워놓고도 말이야 우리 할머니는 빨리 불 꺼, 빨리 불 꺼. 기름 달어, 기름 달어. 그렇게 그때는 가난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빛을 보고 싶어서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막 이야 뒤에다 손대니까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전혀 반딧불 불빛을 바라도 전혀 안 뜨거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디서 자느냐? 여름 같은 때는 바깥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거기서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나온 노래가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별셋 나셋 별넷 나네. 그 할 짓이 없으니까 그것만 쉬고 있는 거예요. 빛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눈이 밝으면 온몸을 밝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 자본주의의 모든 것을 세운 사람이죠.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어느 날 자기 집 바깥의 길거리에다가 등을 달아놓은 거예요. 등을.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기름 닿는데 자기 집 앞도 아니고 바깥에다 등을 달아놓지?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가 울퉁불퉁하고 돌뿌리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불빛 때문에 발에 채여서 넘어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 거리를 다니는 사람에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이 등을 바깥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아 이걸 바깥에다 달아주니까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사고도 많이 안 나고 강도도 없어지는구나 이래가지고 집집마다 등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가로등의 시발점인 거예요. 이 가로등이 어디서 온 거냐?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등을 달아놓은 그것이 바로 시발점이 된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는 자가 돼야 돼.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되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에? 나는 자꾸 높여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요. 죄악 속에 살지 않습니다. 광명한 세상으로 이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중구에서 여기 이제 그 합창대회를 했더라고요. 합창 발표를 했더라고요. 애들 이름에서 했는데 그 끝나고 거기 있던 어르신들이 다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 이 신당동 여기도 애기들 합창단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다른 데 가보면 성동구나 이런 데 가보면 애들 합창단이 있었는데 중구는 없었다는 거야. 근데 중구에서 이런 합창단 했는데 우리 고상미 권사님이 가서 반주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들도 거기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창을 하는데 그걸 녹음해가지고 그렇게 틀어주는데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좋은 일은 자꾸 이렇게 자랑을 해서 빛이 되게 해야 돼. 내가 구청장님이 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좋은 일들은 자꾸 소문이 나야 돼. 자꾸. 그래서 좋은 일들이 있어야지.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나쁜 거는 뉴스에 나와. 좋은 건 안 나와.
좋은 얘기를 자꾸 해.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아 이거는 참 칭찬받는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누구 앞에 비치게 하라고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그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딱 지나가니까 제사장,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겠지? 이런 사람이 어이고 또 강도 만나면 나도 당할 수 있겠나로 도망가 버렸어요. 레위 사람, 어? 이 종교 행사에 돕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말 지금으로 말하면 직분자들이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어이고 나도 또 이 강도 만나 어떻게 돕지 않고 도망갔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신음소리를 내며 도와달라고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외면하고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그를 싸매어 줘가지고 자기 말에다 나귀에다 싣고 그리고 주막집에 데려다 주면서 치료비를 줘요. 두랩돈을 주면서 만약에 치료비가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들려서 갈 테니 그 치료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묻는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이에 이웃이겠느냐. 자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지요. 당연히 사랑을 준 사람이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세상에 부패되고 썩은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썩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를 깨우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대한민국이 희망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거짓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한 말이 있어요. 공자가 고둠을 굽음 위에 두면 백성이 복종한다. 응? 고둠을 굳음 위에 둔다. 그러니까 굽어진 데다가 굳은 것을 둔다 이거야. 그러면 백성이 아 이게 바른 거구나 그리고 복종하게 되고 굽음을 고둠 위에 두면 이 굳은 거를 굽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굽어 두면 백성이 불복한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정직함이 이게 이런 뜻이야. 정직함이 사악함을 이겨야 백성이 정치에 복종한다 이런 얘기야. 에?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근데 지금요 우리나라가 선거할 때마다 계속 부정선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과연 이 부정선거가 가능한가? 하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 그래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왜 그걸 해야 되냐면 여러분 내가 우리 지역에 좋은 일꾼을 뽑았는데 이게 딴 사람으로 바뀌면 안 되잖아. 정직해야지 불의하면 안 되잖아요. 내 표가 도둑맞으면 안 되잖아. 그래야 대한민국 여러분 서로 신뢰를 해야 이 나라가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이 투표에 당선자를 발표하기까지는 막 이게 참 문제야.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전투표가 문제야. 사전투표. 자 넘겨서 보면 이런 거예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여기 뭐냐면 이게 사전투표를 했는데 토탈을 보니까 60대 이상이 사전투표한 사람이 30.8%야. 그리고 50대가 21.9%예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52.7%가 50대 이상이 사전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아 사전투표는 젊은 사람, 저 반대하는 사람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투표 결과를 보면
사전투표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56.3%, 통합당은 34.9%, 지금의 국민의힘이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국정원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작했고, 선관위도 동의를 했고, 인터넷 진흥원이 함께 참여해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인터넷으로 한번 조사해보자.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내부 침투가 되더라. 해킹을 해봤더니 조작이 가능하더라. 테스트를 해봤더니 조작이 되더라. 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발표한 거예요. 부정선거가 있었나 의심이 생긴다. 국정원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질문에 국정원은 가능하다. 해킹도 가능하고 조작도 가능하더라. 무슨 얘기냐? 투표도 조작할 수 있고 개표도 조작할 수 있고 숫자를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 숫자의 숫자도 바꿔치기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게 보세요. 통합선거의 명부수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해킹을 해보니까 내가 투표를 했어. 했는데 투표가 안 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안 했어. 그런데 한 것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더라.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이게 실황이야.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그렇게 발달한 그 대만, 독일 이런 데는 절대 전자투표 이 개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대만 같은 데는 몇 번 하면 이걸 보여줘. 그러면 우리 장로님 때 하는 것처럼 누구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우물정자를 그려갖고 해요. 독일도 그렇고. 왜? 부정이 가능하더라 이거야. 내가 몇 번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아 그거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우리 여기 기자들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커도 있어요. 그분하고 해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되더라고. 현장 앞에서 되더라고 이게. 자 보세요. 다음에 넘겨서 보면 이게 투표가 가짜로 만들어 놓고 이걸 도장이 다 찍혔는데 어떻게 하느냐. 도장도 가짜로 다 가능하더라. 또 넘겨서 보십시오. 어렵다는 투표용지를 이게 다 만들어 놓고 복사를 막 할 수 있어요. 그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 요거 한번 영상 잠깐 한번 보세요. 영상.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백지잖아요. 저 백지. 그럼 여기 도장 아무것도 안 찍혔잖아요. 이거를 인터넷으로 그냥 보여줘. 예. 요 도장이 딱 나오잖아요. 요 도장 나오는 거를 컴퓨터로 옮겨다 딱 찍어 옮겨놔요. 그러면 저렇게 새겨지죠. 그 다음에 또 도장, 선관위 관리위원장의 도장. 예. 빠르게 해봐, 빠르게. 이렇게 여러분 찍는 거를 요것도요, 모양을 이렇게 돌려놓고 저렇게 돌려놓고 막 해요. 이렇게 돌려놓고. 이거는요 어디서 따온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 하는데 선생님이 이걸 조작하다가 걸렸어. 자, 이렇게 도장 같은 거 다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놓고서 수십만 장을 카피해가지고 그냥 함에다 집어넣는 거 사전선거 보관하는 데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개표 시스템에 일본 후보를 10만 표 나왔잖아요. 해킹을 해서 이걸 100만 표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요 빨리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현장에서 투표했으면 현장에서 바로 그날 개표를 해야 돼. 이게 어디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고. 이게 정치하는 놈들 아이고 난 정말 답답해.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 세상에 비친 우리가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조선일보에서 나왔잖아. 빳빳한 신권 다발, 도장 찍은 게 다발로 나왔어. 다발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이상하다. 국회의원 선거였을 때 20대는 이 부정선거 13건이 나왔었거든요. 21대는 120건이 나왔어.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다음에 넘겨보면 부정선거 가능하냐? 국정원 가능하다. 선관위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기자 되신 분한테. 그 해커 하실 수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딱 들어가서 해커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몰래 비번 해가는 거는 흔적이 남는다는 거야. 그런데 선거관리위원 중에 에? 거기가 비번을 주면 거기에 있는 게 딱 주는 거예요. 아이디 번호를 주고 비밀번호를 딱 주면 아무리 들어와서 조작을 해도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그 이거 까벌려라. 안 까잖아요. 아니 요번에 헌데가 어디야? 강서. 강서도 사전투표 까라. 안 까잖아요. 그냥 기가 각하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부정선거다가 아니라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내년에는 속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죠. 자, 그래서 북한에는 해킹이 있었다고 했어요. 선관위 PC도 해커가 뚫렸다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조력자가 있다면 이 비번을 준다면 해킹에 관계없이 투표, 개표, 내부 전산망 자유롭게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 김진 이분이 뉴스 할 때 지난번에 한번 들려드렸으니까 이거에서 밝혔잖아요. 뉴스에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게 사전투표가 이렇게 조작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사전투표는. 사전투표를 없애든지 당일 투표한 거 당일 개표를 해놓든지 이렇지 않으면 안 돼. 안 돼. 자, 우리 한번 잠깐 국정원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거 잠깐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동영상 한번 봐야 이해를지.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다 알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 밥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 가능하더라. 소리 좀 키워요. 이 발표 그 진실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요 선거 때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한 불신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죠? 사전투표.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이번에 조사를 한 겁니다. 누가? 국가정보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어떻게 점검을 했냐면 선관위의 내부망을 해킹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이게 혹시 조작이 가능한가, 해킹이 가능한가라고 봤더니 그 결과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조작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해킹도 되고 조작까지 되더라.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런데 더 우려가 되는 거는 투표 쪽도 조작이 되고 개표 쪽도 조작이 되더라라는 게 국정원의 결론입니다. 자, 투표 쪽부터 살펴볼게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이게 뭐냐면 지난 대선 때 우리나라 유권자 수가 4,419만 7,692명이었습니다. 자, 이 유권자의 이름, 그럼 그 사람은 어느 지역에 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투표를 했는지 여부가 이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쫙 해킹을 들어가 봤더니 제 이름이 있네요. 동정민. 자, 그런데 저는 투표를 했어요. 분명히 이게 투표지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이걸 조작을 해서 안 한 것처럼 쏙 사라진 것처럼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작가님 이름입니다. 김정현 작가님. 안 했어요 투표를. 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죠? 투표를 안 했는데 마치 한 것처럼 할 수 있더라. 세 번째는 또 심지어 이런 건데 유령 유권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세 가지가 모두 해킹과 조작이 가능하더라는 게 국정원 결과입니다. 두 번째, 자, 선관위 내부 시스템도 들어갈 수 있더라.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는 이렇게 사전 투표 용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있는 QR코드 그대로 투표 용지가 뽑혀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QR코드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봐야 되는데 실제로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QR코드 그대로 출력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 직인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마음 먹으면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투표를 안 한 사람을 투표한 걸로 조작해 놓고 그 사람이 마치 여기에 조작된 사전투표 용지로 이렇게 넣으면 밝혀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개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표 결과가 거기서 집계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뚫리지 말아야 할 이 개표 시스템도 해킹을 시도해보니까 뚫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데 후보 1번에게 10만 표가 갔어요. 그런데 해킹을 통해서 조작을 해서 마치 1번 후보가 100만 표를 얻은 것처럼 조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이제 개표소로 가죠. 개표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차적으로 이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을 넣어요. 이게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건데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인가받지 않은 USB를 이렇게 꽂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 원래대로는 1번 후보는 여기로 들어가, 구멍으로 들어가고 2번 후보는 이렇게 분류가 돼야 하는데 이 해킹 프로그램을 꽂으면 QO 2번이 1번 후보 쪽으로 분류가 되도록 이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선관위 반론도 좀 들어봐야겠죠? 선관위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뚫린 적은 있었다라는 게 이번 선관위 결과 발표인데요. 그러니까 투표 과정이 뚫렸던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선관위 그 PC 직원에게 이렇게 악성 코드를 딱 보내요. 그럼 악성 코드를 심으면, 그러면 이걸 심어지면 마치 내 컴퓨터처럼 이 해커가 그 컴퓨터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선관위 직원 PC 안에 보관이 되어 있던 대외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비밀 문서가 빠져나간 적은 있더라라는 게 이번에 국정원 이번 조사의 결과입니다. 선관위 이 온라인 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렇게 보안 철통 보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부 직원망하고 이게 분리가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내부망을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12345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관위의 보안 의식이 허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선거라는 건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부정선거는 있지 않을 거다라고 방심해서 이런 일이 하나라도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대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전에 감시하고 준비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27분짜리인데 이렇게 축약을 한 거예요. 그 공감 자유마을 안에 들어가면 27분짜리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북한 애들 해킹 이름이 뭔지 알아? 김숙희. 요거 뭐냐? 깊숙희. 깊숙희 파고들었다. 이게 깊숙희.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나는 참 한심스러운 게 국민의힘에 이번에 보니까 서울에 여섯 석 이고 있다. 그게 나오죠. 근데 이게 자기들이 조사한 극비 문서다. 극비 문서가 그때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알아? 이게 뭔지 아세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국민에게 인식시킨 다음에 이걸 조작을 해서 얼마든지 부정선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쇠뇌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인 내가 나서서 하는 거지. 왜 얼굴들이 못마땅한 표정을 줘요? 왜냐,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나라 아닙니까?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운 나라가 거짓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 거짓령에 붙들리면 안 되고 우리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으로서 정직함이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속지 말고 우리 교인들이 다 뭐일까, 이 감시단, 부정선거 감시단. 아멘 안 하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참 나라가 제대로 가야지. 이렇게 의심이 되고 계속 싸움이 되면 되겠어요? 지금 쟤네를 절에 놓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180석 얻겠다고 그러잖아 벌써. 예? 180석 얻겠다고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도 지금 선거인단
지금 다 바꾸고 있잖아. 바꿨잖아. 컴퓨터도 조작, 그것도 조작하는 그 회사라는 데하고 또 바꾸고 있잖아요. 바꿨어. 그러니까 국민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걸 알고, 아 그렇구나, 이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웬 목사님이 뜻없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안 하고 이렇게 서글픈 얘기만 하는가. 메리 크리스마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빨리 끝나라고 그냥 저렇게 난리치는데 알았어, 이제 끝낼게. 자, 여러분 모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하겠습니다.